짧은 닌텐도 뉴스입니다. 마리오 오디세이는 2017년 10월 27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12월 1일에 나오지만요. 그런데 발표 3일 만에 무려 2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와우, 3일 만에 200만 장. 대단합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호평 리뷰가 쏟아지고 있고요. 저만 혼자서 스포일러 생각하고 비디오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유유해, 유유. 아, 잠깐, 여기 좋은 표가 있네요. 산 사람의 나이대와 성별이 나와 있네요. 산 사람의 43%가 16세에서 35세 사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20%가 13세에서 16세 사이고요. 그 다음이 35세에서 45 업이잖아요. 그죠? 닌텐도 게임이 한국에서는 되게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게 아이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샬롯이랑 게임을 같이 하지만 샬롯이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건 분명히 어른들을 위한 게임이에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제가 조금 한국 상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나오고 하면 아마 많이 풀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상컨대 가격 때문에도 닌텐도 스위치는 어른들이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게임 플레이해서 올리시던데 완전 유유해요. 저 어떡하죠? 스포일러 생각해서 비디오 안 올리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국의 스위치가 이렇게 늦게 나와서 저만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곧 마리오 오디세이 비디오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스포일러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스포일러 알람을 꼭 드리도록 할게요. 아, 나 몰라. 이거 아무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 살짝 한 대 때려주시고요.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 주세요. 자, 체크하겠습니다. 체크. 예. 바이.제가 말했잖아요. 마리오 오디세이 엄청 재밌다고. 진짜 엄청 재밌습니다. 이게 하면 할수록 완전 푹 빠지고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 재밌습니다.